혹시 편지 알아? 김 여사가 불에 탄 편지를 갖고 있다는데. 김 여사가 편지 필적 감정을 했대. 이제야 알겠네. 사장실 금고에서 뭘 훔치려고 했는지. 혹시 부사장님이 찾던 편지? 여보세요? 네, 서울호텔입니다. 박 비서님, 저 김은희예요. 부사장님 자리에 계세요? 아, 어디 가셨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은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저 인천에 좀 다녀올게요. 고모 좀 부탁드려요. 네, 염려 말고 다녀오세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저수지에서 죽은 사람이 은희 언니가 찾던 목격자란 말이요? 네, 그렇다네요. 저도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대요. 그럼 이제 은희 아버지 일은 영영으로 못 밝히는 거예요? 엄마. 예, 아이고 은희 왔니? 네. 엄마, 지금 바빠요? 아니, 근데 그 보자기 뭐야?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야? 엄마, 이 편지 아버지 글씨 아니에요? 아니야. 아버지 글씨는 내가 알아. 그래요? 그럼 이 옷은요? 이 옷도 아버지 옷 아니에요? 네. 아버지 옷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요? 잘 기억해 보세요. 확실해. 아버지 옷은 내가 다 알지.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 고모 장롱에서요. 고모 장롱에서? 가만, 이거 영주 아버지 옷 같은데? 아저씨요? 어, 영주 아버지 옷이 맞는 것 같아. 개성상사에 취직했을 때 네 아버지 부탁으로 내가 사서 기억해. 이제 보니까 맞는 것 같네. 영주 아버지가 일할 때 늘 이 옷을 입으셨거든. 근데 이걸 왜 형님이?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은희야, 혹시 말이야, 영주 아버지가 네 아버지 시신에 이 옷을 덮어놓은 게 아닐까? 전쟁 터진 날 경찰서에 달려가서 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영주 아버지잖아. 맞아. 고모가 시신을 수습했으니까
얼마든지 이 옷도 함께 갖고 있을 수 있지. 내 말이 맞다면 네 아버지가 이 옷을 덮고. 엄마,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가 이 옷을 덮고 돌아가셨다니까 마음이 좀 그러네. 그럼 이 편지도 아저씨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옷 속에 같이 있었거든요. 편지 내용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엄마, 이게 만약 아저씨 물건이면 고모는 왜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영주 아버지 것인지 몰랐겠지. 어쨌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일 가서 물어볼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언니, 전화 좀 쓸게요. 응, 그래. 네, 인천두부입니다. 사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지금 안 계세요. 거래처 나가셨어요. 아, 거래처요? 그럼 임성재 씨는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번에 밀수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제가 최소한 5배라고 했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아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많은 건 아니죠. 이번이 처음이라 거래처도 들 겸 해서 많이 부르진 않았는데 다음번부터는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생했어요. 아, 조만간 이번 건보다 좀 더 큰 건이 하나 있는데 작업 준비할까요? 작업 미천 걱정 말고 추진해요. 아, 그리고 선거 사무실 하나 마련해봐요. 선거 운동할 사람들도 미리 좀 모아두고. 예, 그러죠. 근데 아직 가족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알릴 생각입니까? 예? 어차피 선거 운동 시작하면 다 알게 될 건데. 강 사장은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선거 자금 모으는 일에만 집중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두부가 어때서? 아이고, 두부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여기저기서 불평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 정도는 공장장이 알아서 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두부 맛 때문에 그런 걸 남들 어떻게 해요? 그 억지로 입에다 두부를 쳐놓을 수도 없고. 가격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물량을 더 챙겨주든지 해서 불만을 막아야죠. 어차피 거래처도 이윤이 목적인데. 야, 역시. 아니, 그런데 내가 이거 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 좀 우리가 쓰는 거 석회가루가 공업용은 아니죠? 그 혹시라도 그냥 먹고 탈이라도 난다거나. 내가 아무리 사람한테 해로운 두부를 팔겠어요? 아니, 난 뭐 그냥 좀 혹시나 해서. 아니, 근데 그저 선거운동은 그 언제부터. 아, 예, 뭐 그저 때가 되면 하겠지 뭐. 나 나갈게요. 예. 다 부러졌어 이게. 끝났어. 뭐가 그게 또 좋아요? 아이고. 야, 삼봉아, 앞으로 이 형이 말이다 그 정치 쪽으로 진출할지도 모르겠다. 어? 정치요? 아, 누가? 뭐 공장장님이? 참내. 야, 임마, 너 지금 비웃냐? 너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만 되면 너 그때부터 군불도 쏠 줄 알아. 아이고, 그 이왕에 뻥을 치려면 저 국회의원을 하지 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해요? 참내. 야, 임마, 아, 뻥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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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련하시겠어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형님. 이봐요, 홍 씨. 예? 지금 누구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이희가 왜 홍 씨한테 형이냐고요. 아, 저는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농담이라도 앞으로 그냥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요. 알았어요? 예. 그 진짜. 대체 왜 그래? 삼봉이가 나한테 형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에휴,
그냥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어? 저 홍 씨가 누구야? 우리 집안 사람하고 원수 집안 사람인 거 몰라? 어허, 그 말은 똑바로 해야지. 원수 집안이 아니라 원수 이웃이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성재 씨한테 물어볼 것도 있고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여기 계신다고 해서요. 얼마 전에 은희 씨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혼자서요? 아니요. 할머니하고요. 거긴 왜 가신 거예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산소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아버진 왜 보시려고요? 아, 그게 혹시 아저씨 글씨 아세요? 저도 오래전에 일해서 아저씨 글씨인지 가물가물해서요. 아저씨 글씨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혹시 은희 씨 고모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이 편지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앞부분이 불에 타서. 무슨 일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성재 씨는 아세요? 미안해요. 저도 잘. 근데 말이에요. 이상한 건 부사장님이 그 편지를 찾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 편지를 훔치려고 했었대요. 이상하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저씨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꼭 물어보셔야겠어요. 아버지한테 꼭 물어보셔야겠어요. 이제라도 내 손으로 지은 죄값을 치르랴.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당신 앞에 설 수 있다면 이 모든 빚을 평생 갚으며 성재로 살아가겠어. 그 편지 말입니다. 필적 감정한 서류가 인천두부 서약서라던데요. 오전에 김은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아주머니 저예요. 은희 좀 맛가리세요.
융처네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 명호입니다. 혹시 은희 거기 갔습니까? 오긴 왔는데 지금 없어요. 편지 때문에 인천도부에 갔어요. 편지라뇨? 혹시 이 편지 아세요? 네가 그걸 어떻게... 고모 장롱 속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근데 이 편지 아저씨가 쓰신 거예요? 어, 그래. 맞는 것 같구나. 안 그래도 찾던 중이었는데 호텔에서 잃어버린 모양이야, 아마. 호텔에서 잃어버리셨다고요? 그래. 누님이 갖고 있는 줄 몰랐는데 아무튼 찾아줘서 고맙다. 이리 줘봐. 왜 그래? 어서 달라니까.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써진 내용 무슨 뜻이에요? 어, 그 별거 아니야. 오래전에 영식이 병원비를 못 구해서 영주 엄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서 쓴 편지야. 그래, 어서 이리 줘봐. 뭐해? 내 말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은희 씨, 편지 갖고 그만 돌아가세요.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편지는 내 거야. 내 편지를 내가 갖겠다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은희 씨, 일어나세요. 그만 가볼게요, 아저씨. 은희야. 아버지! 저를 믿기지 못해, 당장!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요! 당장 비싼지가! 은희야! 은희야! 편지 말이다. 그 편지 이리 다오. 어서 이리 내. 죄송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좋겠어요. 내 편지라니까 왜 네가 그걸 갖고 있어?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말 호텔에서 잃어버리신 거 맞아요? 그래. 분명 호텔에서 잃어버렸어. 그럼 왜 아저씨한테 돌려드리지 않고 고모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돌려주려고 했는데 사고가 난 모양이지. 그러니까 어서 이리 내. 그럴 순 없죠. 불에 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그때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편지인데 왜 부사장이 참견을 하고 그래요? 편지 줘. 호텔에서 잃어버리셨다. 그래서 사장실 금고에 손을 대셨습니까? 우리 앞에서 그 무슨 망발이에요? 일이 내요. 어쨌든 내 편지니까. 이 편지 못 돌려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예전으로 돌아오시면 그때 찾으러 오시죠. 가자, 은희. 찾던 편지 그거 맞죠? 알면 나한테 먼저 보여줘야지. 그걸 차 사장한테 가지고 가면 어떡해? 내가 몇 번이나 차 사장 믿지 말라고 말했잖아. 그러다가 편지라도 뺏기면 어쩔 뻔했어? 차 사장이 불에 태웠으면 어쩔 뻔했냐고.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저씨는 24년 전에 잃어버렸다는 편지를 왜
왜 호텔에서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한 거죠? 또 고모는 이 편지를 왜 필적 조회를 한 거냐고요?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게 뭔데요? 말해보세요. 대체 나한테 뭘 숨기는 거냐고요? 김용팔을 죽인 것도 국밥집 소문낸 것도 다 차사장 짓이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더 말 안 되는 소리 해줘. 김여사를 저렇게 만든 것도 다 차사장 짓이야. 이제 알아들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저씨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왜요? 차석구가 임성재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임성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차석구라고. 왜? 또 증거가 필요해? 차 사장이 억울한 누명 쓸까봐 걱정돼? 제발 정신 좀 차려. 방금 차 사장한 짓 보면 모르겠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 평생 속고만 살던가. 김용팔을 죽인 것도 국밥집 소문낸 것도 다 차사장 짓이야. 김여사 저렇게 만든 것도 다 차사장 짓이라고. 임성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니라 차석구라고. 이제 알아들어?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네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른 건 사실이다.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실망이 크겠지. 그렇다고 그때 일이 바뀌진 않아. 네 아버지가 본인이 그랬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은희야, 고모나 네 어머니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야. 너라도 아버지 이름 묻어두고 앞니만 생각해야지. 네가 그랬지? 그날 밤 전화한 사람 사장님이 이렇게 친한 사람 같다고. 뺑소니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오늘은 어제보다 더 팔긴 판 거예요? 아, 그 팔리는 날이 있으면 안 팔리는 날도 있는 거고. 그 너무 애태우지 마십시오. 일봉 씨가 엉덩설에 덜덜 떠는데 제가 어떻게 애가 안 타요? 와, 그쵸. 아이고, 봉 도사님 여기 계셨네요. 아이고, 요즘 저 장터에서 약 판다면서요? 예, 그 시민 건강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침 잘 왔어, 언니. 약 좀 사. 우리 결혼 선물 대신에 제일 비싼 걸로 사. 그리고 두부 공장 아줌마들한테도 좀 팔아주고. 어머, 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우리 고모님이 아시기라도 하면은 큰일 나. 원수 집안 물건을 어디다 드리냐고 노발대발 하실 텐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 집안이라니요? 아, 이를테면 그렇다고요. 암튼 제가 봉도사님 약을 너무너무 사드리고 싶은데 이 집안 문제로 도저히 사드릴 수가 없네요. 언니!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그냥 말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아, 그 점잖은 체면에 이거 다 말을 옮길 수도 없고. 기자, 네가 아무튼 이해 좀 해주라. 은희 씨, 편지 갖고 그만 돌아가세요.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상재가 옛날 일을 알고 일부러? 상재야, 아버지하고 잠시 얘기 좀 하자. 말씀하세요. 낮에 은인가 가져온 그 편지 말이야. 실은 예전에 내가 잃어버린 거야. 영식이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네 엄마한테 쓴 편지인데 그걸 우연히 은희 고모가 주운 모양이더라. 은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찾아온 것뿐이야. 오해라고요? 그래. 별일도 아닌데 네가 혹시 다른 생각을 할까 싶어 얘기하는 것뿐이야. 혹시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럼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도 잘 아시겠네요. 뭐?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공장일을 쉬다니 갑자기 왜? 성당일도 돕고 그냥 결혼 전에 머리도 식힐 모양이야. 아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일은 무슨. 그냥 당분간 모른 척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편지에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는지 물었어요. 비밀이라니? 그건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목격자가 죽은 것도, 은인 씨 고모가 뺑소니를 당한 것도. 그리고! 넌 아직도 내가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믿는 거야? 대체 안 자고 몇 번을 말이 알아들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아버지 말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실 거예요? 그 편지 없애려고 은희 씨 고모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어째? 제 말이 틀렸어요? 혹시... 아빠!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보, 왜 이래요? 무슨 일인데 이래요? 얘기 중이니까 둘 다 나가 있어. 아빠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오빠 때리려는 거예요? 아빠가 뭔데요? 나가 있으라니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세요. 아빠는 그럴 자격 없어요. 우리한테 그럴 자격 없다고요. 뭐? 영주야,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다들 그만들 하세요! 영주 너도 그만해. 여보, 일단 나하고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어서요! 오빠, 아빠랑 왜 싸웠어? 오빠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 처음 봐. 사무실도 안 나간다 그러고. 아빠한테 서운한 거 있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그럴 자격 없다는 게. 어? 그냥 난 아빠가 손찌검 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몰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빠 몰라? 오빠한테 그러고 아마 지금 좀 후회하고 계실 거야. 아버지 말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실 거예요? 그 편지 없애려고 은희 씨 고모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성재가 어떻게 옛날 일까지? 아니야, 그때 일을 성재가 알 리가 없어. 성재가 알면 안 돼. 나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래, 끝까지 버티는 거야. 전쟁 터지기 전날 아저씨가 영주 어머니한테 쓴 편지래요. 아픈 아들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아저씨 탓인 것만 같아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쓴 거래요. 어머니한테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했어? 그러는 부사장님은요?
저도 부사장님 마음하고 같아요.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도 차 사장은 믿고 싶은 거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모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아저씨 아니죠? 저하고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정말 아저씨예요? 성재 씨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한테 누명까지 씌운 사람이 정말 아저씨예요? 말씀해 주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야, 이거 오늘 아침은 그냥 유난히 맛있네. 자고로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응? 천천히 먹어. 누가 들으면 공장일 혼자서 다 하는 줄 알겠네. 어? 어머 고모님, 요즘 이이가요 혼자서 공장일 도맡아 하는 거 모르세요? 아주버님이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시간이 없어서요. 국회의원 출마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버?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에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면 정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아, 이거 차 사장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 막말로 이 동네에서 차 사장만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평판 좋지, 뭐 능력 있지. 게다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국회의원으로는 딱이죠. 안 그래요, 고모님? 당신 정말 선거에 나갈 생각은 아니죠? 무슨 소리야?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알아? 여보, 남들은 공천 한번 받으려고 길을 쓰고 매달려. 게다가 여당 후보를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럼 어머님은 어쩌고요? 선거 시작하면은 어머니도 그때는 어쩌지 못하실 거야. 그러다가 혹시 옛날 일이라도 밝혀지면은 그때는 우리만 입 다물면 절대 그럴 일 없어. 난 괜히 불안해요. 여보,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처럼만이라도. 야, 개빠진 소리 그만둬. 언제 옛날 일이 밝혀질지 몰라. 지금처럼 평생 불안하게 살 거야? 영준은 어쩌고? 걱정할 필요 없어. 당선만 되면 아무도 옛날 일에 대해 찍소리 못하게 될 테니까. 두고 봐. 은희야, 어제 인천 두부 공장에 갔다 왔다고 부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어. 오빠는 알고 있었지. 부사장님 말대로 전부 아저씨가 한 거 맞아? 오빠는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야. 증거는 없어. 어차피 편지도 증거는 안 돼. 증거를 묻는 게 아니야. 오빠 생각을 묻는 거야. 말해줘. 내 생각도 부사장님과 같아.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저씨잖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아저씨가? 은희야,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 오빠 그게 돼? 아저씨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은희야. 알았어.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마워. 화내서 미안해. 갈게.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저씨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왜요? 도저히 못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은희한테 사실대로 말해줬어? 네. 그래? 믿는 눈치야? 의심이 현실이 되니까 좀 이상해. 차 사장에 소름 끼친다고나 할까? 그보다 은희가 걱정이네. 은희야, 다시 올 줄 알았다. 앉아서 얘기해. 차라도 한 잔 줄까? 아니요. 용건부터 얘기할게요. 그래, 얘기해봐. 불에 태서 없어진 편지 내용. 그게 뭔지 말씀해주세요. 그건 왜? 말하기 곤란하세요? 곤란하긴. 하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벌써 20년이 지난 일인데 기억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안 그래? 그럼 그날 밤 집으로 전화한 사람이 아저씨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고 나던 날 밤 고모를 밖으로 불러낸 사람이 아저씨냐고요. 없으면서 사람 함부로 의심하지 마. 더 이상 불쌍하게 볼 필요 없어. 내 눈엔 네가 더 불쌍해 보이니까. 강 사장은 앞으로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선거 자금 모으는 일에만 집중해요. 너도 설마 은희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아니지? 그럼 대출 아버지 죽인 사람 대체 누구예요? 저수지 사건은 어떻게 돼갑니까? 부검을 했는데 미제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성재 씨한테 이러는 거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요. 하지만 성재 씨가 믿든 안 믿든 전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